안녕하세요. 모티리온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볼보의 소형 전기 SUV 네, EX30이 국내에 소개가 됐습니다. 엄청 예쁘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오늘 출시가 된 건 아니고요. 오늘 국내에 공개가 됐는데 오늘은 사전 계약 개시예요. 그래서 지금 막 사전 계약이 개시가 되고 있는데 벌써 계약하기 전에 이제 알람 신청해 놓으신 분들이 5,000명이 넘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볼보의 소형 전기 SUV인데 전기차 보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게 EX30이면 볼보가 기본적으로 XC40, C40 전기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EX니까 EX는 그 EX90이 먼저 글로벌에서 공개가 됐죠. 그건 완전 순수 전기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도 순수 전기 모델로 EX라인에서 EX90이 이제 제일 위에 큰 대형 SUV이고 EX30이 아마 가장 작은 소형 SUV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수 전기차 라인업에서 나온 소형 전기 SUV이고요. 자 그러면 볼보에서 XC40 리차지하고 C40 리차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사륜구동만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하한선을 올라가 가지고 보조금을 50% 밖에 못 받는 상황인데 지금 이 차도 글로벌에서는 사륜구동도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국내에는 후륜구동, 이륜구동 한 가지만 들어와 가지고 이제 트림은 두 가지지만 그래서 한 가지 파워트레인으로만 들어와 가지고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사이즈는 아무래도 XC40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국내 기준으로 코나랑 비슷하다. 코나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이게 키가 꽤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SUV답게 실내 공간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디자인은 저쪽에서 좀 더 살펴보려고 했는데 너무 예쁜 모습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토르의 망치가 좀 선명하게 보이고 있고요. 앞모습 이게 어떤 형상을 모티브로 했느냐 하면 그 스타워즈 만달로리안 있죠. 만달로리안의 그 헬멧. 그 헬멧의 형상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앞모습을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국내에는 지금 오늘 이제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요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후륜구동, 이륜구동이면서 그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두 가지로 판매가 되는데요 코어가 있고 울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가 4,945만원 그리고 울트라가 5,516만원 둘 다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는 사실 울트라에 가깝긴 한데 정확하게 국내 사양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오늘 홍보를 위해서 글로벌에서 급하게 생산된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전시를 해놨기 때문에 국내 판매되는 그 사양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 판매는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에서 고객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게 정확하게 국내 출시 사양은 아니긴 하지만 요 모델이 코어 사양에 가깝습니다. 요거 지금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고 위에 투톤 루프가 아닌 모노톤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코어에 가깝고요. 실내도 코어에 해당되는 그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모델이 울트라에 좀 더 가까운데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정확하게 국내 출시되는 사양과 동일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코어하고 울트라에서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면 코어는 18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20인치 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시를 위해서 20인치 휠 사양을 갖고 왔는데 실제로 울트라에는 19인치 휠이 장착된다는 거. 디자인이 요거랑 조금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약간 삼각형 테마는 조금 비슷한데 약간 다르고요. 근데 요거 20인치 휠도 보시면 지금 여기 그 크롬으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거는 스틸이에요. 쇠예요.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요거 까만색 부분 요거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커버를 씌워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공기 저항을 줄여서 연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커버를 씌웠고 요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 볼트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럽게 볼트가 안 보이면서 볼보 아이언 마크도 지금 빼버렸는데 여기 볼보라고 적어 놓긴 했지만 아이언 마크도 안 들어가 있는 요거 커버가 적용돼 있고요. 근데 국내에는 요거 말고 19인치의 커버가 들어가 있는 그 사양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그 위에 블랙으로 되어 있는 투톤 루프가 적용되어 있죠. 요것도 울트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투톤이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 안쪽 위가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보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유리 글라스 루프가 적용되어 있는 거 요거 기본으로 울트라에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울트라에는 하만 카돈 오디오가 들어가거든요. 스피커 9개짜리. 근데 이 하만 카돈 오디오가 출력이 1040W래요. 와, 깜짝 놀랐어. 아니, 나 하만 카돈은 그렇게 높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하만 카돈인데도 출력이 1040W인데 그것도 이따가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시트가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런 점들이 약간 차이가 나가지고 요거는 울트라, 요런 사양들이 빠진 것은 코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제 디자인에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토로의 망치죠. 와, 이 토로 망치가 기존 것보다 확실히 좀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불이 들어오는 요 망치 외에도 바깥에도 이렇게 검정색 부분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안쪽에 이제 라이트가 위아래로 라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죠. 예. 위아래로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고 주간주행 등이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인 만큼 앞쪽이 막혀 있고 아이언 마크가 여기 이렇게 가늘게 연결되어 있는 요 디자인도 사실 좀 처음 보는 느낌인데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띠가 쭉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타이어 쪽으로 들어가서 타이어를 식혀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게끔 공기 흐름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구조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면이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디자인이 진짜 세련됐어요. 엄청 예쁜 것 같아. 솔직히 그 XC 라인보다 훨씬 더 예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EX 라인은 그 볼보의 좀 미래 디자인이다. 미래 디자인에 이미 다가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XC 라인이랑 완전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언어가 적용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클램쉘처럼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지금 덮어놨고요. 여기 라인이 이렇게 잘라져 있죠. 라인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요거 프레임리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좀 작은 사이드 미러를 넣으면서 아무래도 공기 저항도 훨씬 더 작아지고, 이쪽에서 보면 미러 바깥에 테두리가 전혀 없는 그런 형태의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볼보답게 C필러 쪽으로 가면서 벨트 라인이 살짝 올라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C필러를 여기서 잘라가지고 지금 투톤 루프가 되면서, 여기 띠가 있는 거는 요거 XC40에서부터 띠를 썼었죠. 이렇게 이거 자르고 올라오고 뾰족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샤크핀처럼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돼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요 약간 뒷부분에서 보면 요 샤크핀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 띠 사이에는 EX30이라고 지금 배지를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게 루프가 바디 컬러일 경우에는 요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냥 바디 컬러에다가 EX30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코어 모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울트라 같은 경우는 여기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모습도 예쁘지만 뒷모습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XC40, XC60, XC90은 한 세대거든요. 그 디자인의 패밀리 한 세대인데, 이번에 EX90에 이어서 EX30이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 세대 디자인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볼보의 이렇게 T자 형태의 테일 램프가 볼보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잘랐어요. T자 형태인 건 맞는데 잘라가지고 안쪽에 디테일들을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촘촘하게 지금 디테일들을 넣어놨고요. 뒤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넓게 패널이 만들어져 있죠. 요 패널과 요 띠를 가지고 요 D자를 양분하면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면을 굉장히 예쁘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앞모습도 솔직히 XC40보다 예쁘고 EX90보다 더 예쁘긴 해요. 근데 뒷모습도 이게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디자인 자체가, 지난번에 EX90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야, 이게 미래 볼보의 디자인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좀 안 왔는데, 이번에 30이 등장하면서 아, 미래의 볼보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엄청 마음에 듭니다. 자,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길이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어가지고 요게 많이 넓진 않죠. 그렇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폴스타2나 이런 거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XC40보다는 작지만, 그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XC40이랑 폴스타2가 같은 플랫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폴스타2가 아무래도 이제 세단 형태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활용성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코어 트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바디 칼라로 루프가 적용되어 있고, 여기도 바디 칼라로 되어 있죠. 말씀드렸듯이 EX30이라고 배지가 딱 붙어 있고요. 모습은 뭐 이렇게 어중간하게 이렇게 열어놨냐? 전동 아닌가? 아, 이건 전동이 아니구나. 코어는 지금 여기 이 차는 현재 전동 트렁크가 아닌데요. 요게 코어가 실제로 전동 트렁크가 아닐지는 그건 국내 사양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컬러도 되게 예쁘죠. 일단 들어올 때 이 시트가요, 이게 와, 쿠션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볼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잘 잡아주는데 안에 스펀지가 굉장히 부드럽고 지금 패브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볼보 같은 경우에도 그 친환경과 관련해서 정말 예민한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에 그 자연적인 소재를 쓰거나 재활용 소재를 쓰는데 굉장히 진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이거 이제 그 식물 아마에서 추출한 그런 걸 가지고 만든 소재이기도 하고, 알루미늄도 재활용, 스틸도 재활용, 플라스틱도 재활용, 그런 것들을 막 10몇 프로씩 써가면서 지금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부터 CO2를 최소화하겠다, CO2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요거 실제로 국내에 출시될 때는 울트라 트림의 이 시트는 아니고요. 그 식물성 오일로 가공을 한 그런 인조가죽 시트가 여기에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리고 디자인이, 우와, 야, 디자인이 진짜 예뻐요. 이게 새로운 볼보의 인테리어 디자인 언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패널이 있죠. 여기 단이 하나 있고 위에 단이 있고 이렇게 빙 둘러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요 세로로 서 있는 요 라인들이에요. 요게 총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총 네 개의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에어컨이 나오는 구멍이기도 하고요. 요 라인이 요 12.3인치 모니터를 감싸고 있는 요런 형태도 되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도 보면 트레이 형태로 요렇게 지금 마감을 해놨고요. 요 느낌도 진짜 좋거든요. 와, 디자인이 엄청 예뻐요. 이런 게 디자인이지. 그죠? 뭔가 막 덕지덕지 막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심플한데 디자인적인 요소가 잘 살아있기도 하고, 와, 이 촉감이 진짜 좋거든요. 이거 느낌 진짜 좋아요. 스티어링 휠도 지금 위아래로 다 끊어가지고 이제 D컷에 이제 위에는 이제 플랫탑 이런 느낌도 지금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손잡이도 보세요. 와, 이거 도어 손잡이, 이것도 진짜 디자인 미쳤다. 이거 정말 심플하잖아요.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데 요 손잡이가 여기 크롬처럼 이렇게 지금, 이게 전체가 크롬은 아닐 텐데 아마 플라스틱에다가 크롬 마감을 했겠죠. 근데 진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와.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팔걸이가 있고, 요거는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컵홀더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빼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창문 올리고 여는 거를 이쪽에다 마련해 놨고요. 도어 잠금 장치도 이쪽에 만들어져 있고, 리어 버튼을 눌러서 뒤쪽 창문도 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지금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요거 커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낮게 자잘한 것들, 많이 굴러다니는 것들은 아래쪽에 밑에 요것도 재질이 아주 딱딱하진 않아요. 약간 소프트 해가지고 많이 안 굴러다니게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이렇게 딱 덮어서 좀 큰 거를 여기도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핸드폰 충전할 수 있게끔 두 개 넣을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차에서 제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울트라 트림이어서 하만 카돈이 적용되고 스피커가 9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스피커 9개를 이쪽에 보시면 이쪽 도어에 스피커가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1열 도어에 스피커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차에는 여기 스피커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쪽에 스피커가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운드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만 카돈 붙어 있죠. 이게 사운드바야. 와, 이거 진짜 대박 아이디어 아닌가요? 보통 요즘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더라도 예전에는 그 서라운드를 구성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스피커를 뒤쪽에다 장착을 했지만, 요즘은 사운드바만 가지고도 가상 서라운드를 구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사운드바 안에 스피커가 총 5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개에서 총 9개의 스피커를 통해서 서라운드도 구현하고, 사운드도 정말 그 풍성한 사운드를 내는데, 그게 출력이 1040W라고 하니까 와, 이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XC40이랑 C40 리뷰하면서도 그때 하만카돈 들어보면 이게 내가 알고 있던 하만카돈보다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약간 BMW 느낌이 나는 정도의 사운드를 발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볼보에서 이 차 내에서 사운드의 진심인 거죠. 지금 음악을 지금 여기는 지금 뭐 플로어라든가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는데요. 우선 블루투스로 연결해서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I got ya. Know that I got you like that. Nobody gonna have you back. 지금 이게 1040W라고 하는데 지금 세팅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블루투스도 이거는 조금 아쉽고 만약에 아이폰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플로나 또 멜로니스 직접 스트리밍이 되는 거를 연결하게 되면 사운드가 훨씬 더 증폭이 되고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타격감도 훨씬 더 커지고요. 근데 지금 블루투스로 듣기에도 볼륨을 최대로 올렸는데도 음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야 오디오는 진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사운드바 형태여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서 사운드가 이렇게 위로 타고 넘어가면서 뒤쪽에 있는 스피커랑 서브우프랑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공간감 자체도 꽤 잘 나올 것 같아서 요 정도 이 정도 작은 차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오디오가 장착된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와 티메일 인포테인먼트에서 제공하는 누구랑 플로 뭐 이런 거 써서 아리아 이렇게 해서 불러서 하면 음악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 이 사이즈 이 세그먼트에서는 동급 세계 최고의 오디오 이게 하만카돈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만카돈인데도 볼보가 세팅하면 사운드 세팅을 진짜 잘 해가지고 약간 그 바우스 윌킨슨 느낌이 살짝 나게끔 그렇게 세팅해 주니까 와 꼭 울트라 드림으로 장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디자인이 컨셉 자체나 선에 정리된 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명료하게 예쁘게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2.3인치 모니터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총 기본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 나오고 여기 내비게이션 정보가 나오고 여기에 또 각각 뭐 정보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약간 메뉴바 같은 부분들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들 요거는 아마 위젯 가지고 선택해서 설정해서 넣으실 수 있으시니까 주로 많이 쓰는 걸 여기다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체 메뉴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글로브 박스 여는 거랑 트렁크 여는 것도 여기 있는데 요거 글로브 박스 열면 이게 열리죠. 이쪽에 글로브 박스 없습니다. 없으니까 또 조금 아쉽긴 하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여기 손을 뻗어서 뭔가 짐 꺼내려고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브 박스를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다가 큰 짐을 넣을 수 있게끔 해놨는데 요거 아이디어는 좋긴 해요. 근데 여기 없으니까 뭔가 좀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허전해서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이렇게 내버려 버리면 아무래도 밑에 공간에 좀 약간 제약이 생기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려면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고민이긴 한데 일단 활용성 자체는 좋을 것 같긴 해요. 안에도 이게 그냥 민자가 아니고 안에 그 라인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좀 덜 굴러다니게끔 그렇게 마감을 해놨네요. 와 이런 것까지 신경 엄청 잘 썼네. 자 요게 12.3인치인데 모니터가 생각보다 꽤 큽니다. 지금 가로로 이렇게 탭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꽤 큰 탭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랑 누구랑 뭐 플로랑 그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아리아 불러서 음악을 듣고 이런 부분들 다 되거든요. 그건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근데 이쪽 인터페이스가 기존의 볼보에서 쓰고 있던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실제로 써봐야 돼요. 써보다 보면 뭔가 좀 불편한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기존의 그 볼보에서 쓰고 있는 그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모니터보다 훨씬 더 활용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픽도 훨씬 더 깔끔한 느낌도 들고 개선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계기판이 없거든요. 여기 조그맣게 지금 뭐가 떠 있어가지고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뜰지 지금 여기로 봐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주행 정보가 이쪽에 뜨긴 하거든요. PR&D도 여기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주행 정보가 위에 떠가지고
약간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그런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울트라 트림에는 시트가 1열 시트가 전동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시트 조절하는 이 다이얼이 레버가 하나야. 와, 이런 아이디어. 아니, 이걸 왜 아무도 생각을 못했지? 이게 위아래 앞뒤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면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거든요. 오. 그 다음에 높낮이도 될 거 아니야. 그죠? 와, 이거를 왜 아무도 생각 못했지? 와, 디자인적으로 너무 완벽하잖아, 이거. 와, 진짜. 진짜 아이코닉하네, 이게. 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텔레스코픽도 엄청 길게 나오네. 저 같으면 이 정도. 제 생각에는 이 차는 그냥 개인 용도로 쓰기에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도 제가 지금 코나를 타잖아요. 그게 정말 만족스러운 게 차가 작기 때문에 혼자서 쓰기에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차가 그 컨셉에도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당한 위치를 잡아보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와, 이거 진짜 텔레스코픽 진짜 길다. 그리고 시트 위치 이 정도 해놓고 이렇게 해서 뒷자리에 가면 그러면 뒤가 좀 많이 좁긴 하겠죠. 자, 와, 확실히 제가 너무 앞쪽에서 자리 공간을 너무 플렉스했어. 제가 완전 여유 있게 세팅을 했더니만 뒤가 이렇게 좀 좁긴 하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차 크기를 생각해서 조금만 당긴다고 하면 이 정도 공간만 해도 뭐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도 패브릭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도 손잡이, 와, 도 핸들 이거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쪽에 창문 여는 버튼 있고 C타입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다 폰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네.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이거 뭐 나오는 수납 공간이 있네.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이쪽 도어 포켓이 이게 뭔가 큰 것도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포켓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 거를 넣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딱 꽂아 넣으면 요건 딱 핸드폰 사이즈에 맞춰서 포켓을 하나 더 만들어 놔 가지고, 아, 이런 아이디어도 진짜 좋죠. 자, 그리고 2열도 등받이 각도는 이렇게 따로 조절이 안 되긴 하지만 등받이는 꽤 편안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2열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기 루프, 글라스 루프가 지금 여기까지 뚫려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개방감이 진짜 좋아요. 2열에서도 이게 조금 좁다고 하더라도 이쪽 공간 개방감이 워낙 좋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자녀 두 명 정도는, 좀 어린아이라면 두 명 정도는 충분히 같이 이동해도 크게 공간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오. 야, 진짜 좋다 이거. 딱 완전 개인의 모빌리티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작은 규모의 가족들이라면 뭐 충분히 고려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상당히 좋네요. 자, 말씀드렸듯이 파워트레인은 후륜구동 한 가지입니다. 후륜구동의 전기 모터가 200kW 짜리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와, 200kW면 엄청 강력한 거 아시죠? 보통 그 코나 일렉트릭에도 150kW를 쓰고요. 그리고 폴스타 2도 2륜은 170kW를 쓰거든요. 근데 200kW면 환산하면 272마력 정도가 돼요. 이게 차가 굉장히 컴팩트한데 후륜구동인데 272마력에 제로백이 5.3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와, 이거 좀 과한 거 아닌가 사실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왜냐면 후륜구동에 272마력이면 엄청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 이미 시승하고 오신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하는 것도 충분히 다 가능하다. 그리고 파워풀한 거는 뭐 원하시면 뽑았을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부드럽게도 주행할 수 있어서 힘이 굉장히 남아돌 정도로 여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점도 제가 봤을 때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체 컴팩트한 사이즈에 200kW 전기 모터면 굉장히 강력한 건 맞거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지리 자동차랑 지금 한 집안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LFP 배터리를 달아서 들어와서 가격을 낮게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일단은 주행 가는 거리도 필요하고 성능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NCM 계열로 배터리가 들어옵니다. 그게 69kWh가 장착이 돼요. 69kWh면은
코나 일렉트릭보다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NCM 계열이기 때문에 충방전 성능이나 아니면 실제로 여러 가지 성능 레인지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고요. 지금 WLTP 기준으로 1회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475km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국내에서 인증을 받으면 제가 봤을 때는 19인치 장착하면 400km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인치 기준으로 하면 아마 한 300 후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주행하면 이 WLTP 기준 그만큼은 나온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그래요. 국내 인증이랑 글로벌 WLTP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국내 인증 수치가 낮지만 실제 주행해보면 WLTP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주행을 실생활에서는 주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동안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도 실제로 주행하면 한 47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뭐 레인지 면에서도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EX30을 만나봤는데요. 첫 번째는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고, 그리고 컴팩트한 SUV이면서 전기차라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이 200kW를 장착했다는 거 저 진짜 마음에 들어요. 5.3초 와 어떤 느낌일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NCM 계열 배터리에 69kWh를 장착했다는 것도 사실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볼보잖아요. 그리고 안전장비는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은 기본인 상태에서 파워 되죠, 디자인 되죠, 주행 거리 되죠, 그리고 하만카돈 1440W짜리 하만카돈, 이 사운드바 적용되어 있는 하만카돈 과연 어떤 느낌이 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럼 한 가지 아쉬운 거는 V2L이 없습니다. 이게 국내처럼 V2L까지 지원된다고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모델인 만큼 사운드 시스템이 뭐 돌비 애트모스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까지 지원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긴 하고, 뭐 약간 뭐 좀 삐딱한 아쉬움이긴 하죠. 전체적으로 뭐 가격대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물론 이게 패밀리로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차가 많이 작아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혼자서 평상시에 주행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정말 괜찮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 코나랑 지금 계속 이게 오버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엄청 예쁘게 잘 나왔네요. 네. 빨리 시승해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